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 대강절 넷째 주일 우리 촛불 네 개가 다 켜졌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성탄절도 다가오게 됩니다. 과거의 유대인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또 마음 다해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도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닮은 예 중에 하나가 되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요.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애꿎게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뚫고 이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였고 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떠날 때도 큰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남기고 떠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는 그런 고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체험했고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남긴 노래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영적인 도전과 울림을 주는 수많은 시, 노래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그의 마지막의 삶에서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의 후손에게 사명을 물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린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받은 복 또 남기고 물려준 복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때 다윗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는가? 다윗은 그냥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 인생은 파란만장하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군으로 등장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랜 동안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야인 생활한 기간을 보면은요 참 아까워요. 인생에 가장 찬란할 수 있는 나이 20대, 30대 전부를 그 광야에서 쫓김당하면서 억울하게 보냈습니다. 변방에서 고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한 시간은 그에게 실패의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이었고 고난 중에 형통을 경험하는 때였고 오히려 그에게 숨어있는 복과 앞으로 그가 누릴 복을 예비하는 기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먼저 그는 그 기간 동안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동역자, 동지들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의 주변에는요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잔뼈가 굵은 용맹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을 피할 때도 그와 함께하며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도는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요. 베들레헴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무심코 엉겁결에 아마 부지불식간에 한 말이 있었어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 앞에 있는 물을 떠서 나에게 먹게 할고. 이 말은 뭐냐면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그 성을 빼앗고 마음껏 누리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장에서 잔뼈 굵은 군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그냥 세 명이 작정을 하고 적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참 군인 정신이죠. 단순합니다. 우직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흘린 피다.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의 피와 같다. 그러면서 그것을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광야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들도 다윗에게 충성했고 다윗은 그들은 자기 사람으로 정말 아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능력 있고 용맹 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림받아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용맹스럽거나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광야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 그들은 그들의 출신이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기 쉬운 사람, 다루기도 곤란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굴과 광야에 다니면서 삶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나중에 이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점점 사람이 붙었는데 그들을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사람을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된 사람을 주시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능성 있는 사람을 주셔서 함께 훈련받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은요, 다 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연단받으며 훈련받으며 서로 간에 사랑과 충성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주고 그와 함께 성장하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 가족들이에요. 그의 가능성을 보아주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정말 믿음의 태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면요, 그 직분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분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래요. 그럼 전쟁 동지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동지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으로 인해서 환난받은 성읍이 있었어요. 그도 참 마음이 억울한 자죠. 돕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름으로 사울이 정말 광기에 사로잡혀서 제사장들을 전부 죽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도망했는데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도 마음이 원통한 자였겠지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건 나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를 곁에 둡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초기부터 다윗을 도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에봇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서 응답을 해줍니다. 싸움터로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리까 말리까 묻고 주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귀한 영적인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자, 제사장은 선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사를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역할, 부정이라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를 교정하고 문제를 지적해주고 바른 길 가도록 따끔하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나단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에게 보내서 그에게 보면은요, 예를 들면서 그가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런 지적은 싫을 수가 있지만은요, 옆에서 아무리 싫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함께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 친구를 보내주실 텐데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아픈 조언을 들을 때마다 잘 듣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을 주셨고 또 영적인 사람, 영적인 복을 주신 거죠. 이런 사람의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역대상 27장에 보면요, 20장 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 보면은요, 그의 재산 관리인 다윗과 왕가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7장에 쫙 나와요. 왕의 곡간 맡은 자, 밭과 석은 마을 망대를 지키는 사람, 밭가는 농민 거느린 자, 포도원 담당자,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담당하는 사람, 포도주 곡간지기, 소떼 책임자, 낙타와 나귀 책임자, 양떼를 맡은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왕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만 12명이고요 그 휘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재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며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를 살피시고 그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물질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질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게 명령을 하여 나의 종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청지기가 되어서 명령하여 옳은 대로 쓰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거룩한 부자들, 청지기적인 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사람의 복, 또 물질의 복,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인정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복이 있었네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먼 유대 광야에서 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받게 된 복, 그래서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허름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처럼 광야에서 유리하던 시절이 벗어났잖아요. 이제 오래전에 끝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공간인 성막은 아직도 천막 아래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졌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의 생각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친구이자 진실한 조언자인 나단과 상의합니다. 그 나단도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그 일은 다윗이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다. 그의 아들 때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은 즉 적절하지 않다. 평화의 왕인 너의 아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참 너의 마음이 좋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거절하셨지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100% 받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때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섬길 약속도 꿈도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한 바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서운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헌신하겠다니까요, 충성하겠다니까요, 일을 하겠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꿎은 고난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싶지만 때가 아니라면 그 자녀 때에 그 다음 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멈추고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가장 기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억지로 해가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거기서 실패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주님의 뜻 따라 하면은요, 하는 것도 축복이요 멈추는 것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그는요, 이 모든 것이 후손 때도 이루어진다면 이 축복이 대를 이룰 것이니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응답에 거절을 겪은 후에 잊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평안을 이룰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유언을 할 때에 그는 아들을 불러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물려주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평생 사역하며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내 아들 새로 세워질 왕을 도와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왕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아들이 언약궤를 두는 성전을 건축할 때 당신들은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사명을 부여하고 아들에게도 귀한 사명을 물려주는 거지요.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 내 소유, 내 영향 상관없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가 모은 재물도 성전을 짓는 데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공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사유의 것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들과 후손에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손에게 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봅니까? 물질을 물려주면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산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길 때는 아끼거나 지는 것이 아니다. 전심전력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모은 재물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어렵게 되었습니까? 왕인데 왕의 권세를 유지할 만한 품위 유지가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풍요와 부유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비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헌신의 유산을 받아서 나도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풍요와 부유도 대를 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헌신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 축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무엇보다도요, 이런 유산이 풍성히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끔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럼 제가 그거 듣습니다. 아,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구나, 헌신했구나. 그다 요즘은 제가 그 대전에서 건축을 두 번 했던 이야기, 교회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헌금을 했다, 너한테 줄 수도 있지만 너의 이름으로 헌금했다, 아,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저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네 후손한테 그렇게 해라, 동일한 믿음을 받았으면 좋겠고 난 손주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바깥에는 가지만 가정 내에서는요, 알려주고 원리를 알려주는 것은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얘기, 주님께서 갚아주신 얘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뢴 얘기, 그 소원을 들으셨다가 나의 대가 아니면 너의 대까지 이룰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 늘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물려줬어요. 참 중요한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가 못한 사명이 그 아들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명을 물려줍니다.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사명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죠. 솔로몬이 이룰 것인데 다윗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간절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어요. 설계를 얻었어요. 머릿속으로 다 꿈꾸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28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머릿속에 다 그려두고 있었어요. 자신이 짓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꼼꼼하게 물려줍니다. 그가 건축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설계는 받았습니다. 즉 꿈과 그림과 비전은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양식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부살레에게 알린 것처럼 그는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꿈을 물려주시고, 물려준 것이고 비전을 물려준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네가 이뤄라, 물려준 겁니다. 다윗은 늘 주님을 잘 섬기를 생각을 하며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물려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다윗 때 보면요, 예배 음악이 진행이 있었잖아요. 해망과 여두둔과 아삽 같은 음악가를 발굴해서요, 예배 음악을 풍성하게 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왜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안에서 최고의 음악과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도록. 성전의 법도도 미리 만들었어요. 문지기를 세우고 각 문을 지키도록 미리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아직 성전도 없고 문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문지기는 이미 다 있었어요.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곳간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운영 계획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천만 못했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있어요. 성소한국을 꿈꿨고 선교한국을 꿈꿨고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계속 외쳤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는 무엇을 꿈꾸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앞세대가 외쳤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외칠 때 그 다음 세대가 이룰 것인가?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며 그때 필요한 복음, 지금의 동일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그 다음 세대에 비춰줄 것인가 지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을 잘 물려주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물려줄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바꾸어갈 사명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 준비는 자 되어서 자녀들이 받을 축복까지도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여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